지난달 30일 목매 숨진 탤런트 박용하의 자살 원인과 관련해 측근들은 연예 기획사를 차린 뒤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고 증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박용하는 2008년 초 전 소속사에서 독립해 아버지 박 씨를 대표로 하는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했고 최근에는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사업을 구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러나 한 측근은 모 매체의 매니저가 금전사고를 내는 등 개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경영이 쉽지 않았다고 전하며 몇 년 전에는 아버지 박 씨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그 빚을 갚느라 고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를 뒷받침하듯 몇 주 전 자동차 딜러인 지인에게 타던 자동차 판매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경찰은 그러나 고인의 채무 채권 관계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